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선욱입니다. 여러분과 같이 리딩에 대한 해안을 가져가는 그런 매일매일 10분 영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가위가 느껴지시면서 앞으로 문장을 자꾸 보셔야 돼요. 자, 많은 여러분의 어떤 그 영어 실력은 입을 통해서 그리고 눈을 통해서 그리고 문장에 대한 어떤 그 논리적으로 볼 수 있는 지금 우리가 이 method, 어떤 그 방법론적인 개념이 다 어우러져야만 여러분이 영어를 많이 improve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또 제가 어떤 내용으로 여러분을 이끌어갈지. 자, are you ready? 준비되셨나요? I really hope that you enjoy this class. 자, 지금부터 들어가실게요. Giving a presentation to others is not easy, but we can learn how to deliver a presentation from Steve Jobs. First, we should find out the secret about why Steve Jobs' presentation has been always great. Secret number one, remember the rule of three. Secret number two, simple and visual. Secret number three, practice, practice, practice. 자, 오늘 내용에서 제가 한 부분만 뽑아봤습니다. First, we should find out the secret about why Steve Jobs' presentation has been always great. 이라는 문장에, 나름 좀 긴 문장이죠. 핵심 부분을 찾아보세요. 1번, the secret 이라는 내용일까요? 2번, presentation 내용일까요? 자, 지금부터 3초 드립니다. Here we go. Today, 전치사 뒤에 why로 시작하는 의문사가 나와서 이 덩어리 자체가 또 한번 가치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제가 사실 고백을 하건대 저는요, 정말 이 Steve Jobs 덕분에 he changed like my lifestyle. 완전히 바꿨어요. 정말 제가 책도 쓰고 여러분과 이렇게 강의도 통해서 많이 만나뵙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like his power, like the products or everything made my life much easier and much more convenient 했기 때문에 저는 그 누구보다 오늘 얘기를 하면서 또 한번 라고 자꾸 감명을 많이 받는데요. 자, giving a presentation to others 하면서 길어, 나 못하겠어 하실 분들을 위하여 자 1단계 먼저 들어갑니다. 자, 항상 걱정 마세요. 전치사가 일단 보이면 동그라미. 자, 일단 치시면서 오케이. 그럼 잔가지가 있다는 거구나가 되는 거고요. 다음 from 이게 보이네요. 자, 그다음 first we should find out the secret about 자, 전치사 뒤에 지금까지 이렇게 명사 하나만 딱 나오면 편하죠. 그런데 뒤에 why로 시작하는 이렇게 긴 부분이 올 수도 있음을 자, 오늘부터 이제 인지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 다 빠질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여기는 여기까지네요. 그리고 secret number one 에서도 여기가 있네요. 전치사. secret number two, secret number three. 워낙 이것은 짧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1단계로 오케이 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지금부터 2단계 들어가 볼게요. 자, 우리 2단계에서는 전치사 더하기 명사. 그 명사 형제를 다 빼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막 앞에서 아, 이 스티브 잡스 덕분에 저의 어떤 그 효율이 달라졌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이 분의 굉장히 프레젠테이션이 유명한 거 아시죠? 한번 요즘은 검색만 하셔도 그냥 알 수 있는데 so giving a presentation, 프레젠테이션을 한다는 것 자체는 하면서 이만큼 가르치기가 해도 손상이 전혀 없어요, 의미에. 다른 사람에게 라는 말을 안 읽어도 오늘의 중심은요, 다른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presentation을 한다는 것은 이게 주어고요. 동사 is not easy. 쉽지 않습니다. But, 그러나, we can learn, 배울 수 있습니다. How to deliver, 어떻게 전달하는지 방법을, presentation을 from 누구로부터? From Steve Jobs로부터 우리는 그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라고 제가 쓴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일단은 오케이 빼니까 별로 상관이 없구나고 물론 앞부분에선 사실은 저는 가지치긴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활용을 하세요라는 의미지 수학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꼭 이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부분일수록 저는 일단 가지치기는 하되 읽으세요라고 해요. 그래야 어느 정도 일관성을 먼저 딱 중심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자, 그 다음 first 첫째 we should find out 우리는 find out 알아내야만 합니다. The secret 그 비밀을 알아내야만 합니다.
하고 사실 끝나도 돼요. 그래서 비밀을 알아내야 돼? 이게 중심이고요. About why Steve Jobs' presentation has been always great. Oh my god. 아까 제가 그 동그라미를 about은 쳤고요. 이렇게 줄을 여기까지만 걷는데 사실 이거 다 빠져요. 다 빠져요. 그래서 우리는 secret을 알아내야만 했고 뭐에 대한 비밀? 이라고 여러분이 좀 더 curious 하시면 about 왜 스티브 잡스의 presentation이 항상 great, 좋았는지에 대한 비밀을 알아내야만 해 라는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서 secret number 1, 2, 3로 제가 총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remember, 기억하라, the rule, 법칙을 기억하래요 하고 이거 일단 뺄게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이걸 잘못 읽으신 분은 3 이렇게만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3? 뭐 3개? 뭐 이렇게만 하시면 의미 전달이 안 되지만 이렇게 중심, 법칙을 기억하라. 아, 그럼 무슨 법칙인데? 라고 하고 of 3, 3이라는 것에 법칙이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Number 2, simple, 간단하면서 visual, 눈에 보이게끔 항상 presentation을 해요, 보면. Number 3, practice, practice, practice. 계속 연습을 한대요. 계속 연습을 했기 때문에 앞에서 giving a presentation이 perfect하게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rule number 3 같은 거는 예를 들면 뭐 더 작고, 더 가볍고, 더 빠르게 이런 식으로 세 개. 그리고 제가 저번에 우리 그 스탠포드에서 했던 연설문 얘기해 드렸는데 두 개 practice를 많이 하고요. simple하게 계속 얘기를 했고 같은 말을 계속 세 번 반복을 많이 한대요. 자, 이리하여 일단은요. 이것의 내용의 핵심은 이렇게 보이는구나를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가 막 설명한 거 빼면 사실은 프레젠테이션은 쉽지 않다 하지만 우린 배울 수 있어 어떻게 하는지를 까지 됐고요. 첫째, 그 secret, 그 비밀을 알아내야 돼 라고 하면서 하나, 둘, 셋에 어떻게 보면 정리된 비밀을 얘기를 해드렸죠. 자, 이래야 여러분, 오케이, 내용에 있어서는 뭔가 더 알고 싶지만 method, 저는 방법을 지금 강의하고 있고요. 자, 여러분, 네모의 꿈을 통해서 그럼 오늘 가지치기, 오케이, 이런 거나 할 수 있겠어? 정리 들어갈게요. 네, 오늘의 총정리 들어갑니다. About 하고는 why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긴 문장 덩어리가 명사절이기 때문에 about 뒤에 한꺼번에 싹 빠진다. 왜 스티브 잡스의 프레젠테이션이 항상 멋진지에 관하여 자체가 다 빠지는 아이인 거죠. 자, 마찬가지 두 번째, 항상 길죠. For 뭐뭐에 대해인데 혹은 뭐뭐를 위해 Why you need this product? 너가 이 제품이 왜 필요한지를 위해서 혹은 이거에 대해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면서도 빠지는 아이인 거예요. 마찬가지 of why I quit my job. 내가 내 일을 왜 그만두었는지에 라는 식의 덩어리도 사실은 가지치기 덩어리다 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럼 우리 이제 quiz time 가볼게요. I have many questions about why people sometimes feel a sense of déjà vu. 자, 일단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길어서. 그래서 일단 핵심만 좀 싹 건져 주시고요. 아하 하게 해주신 다음 나머지 가지치기는 부분, 장가지 부분 또 넣으셔서 이해를 완벽하게 하시는 게 우리 가지치기의 목적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천천히 잘라내서 여러분 정답 올려주시면 좋고요. 틀려도 된다는 것. 정말 진짜 우리가 많이 많이 틀려보셔야 나중에 정확하게 가지치기를 하실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과정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번 시간도 굉장히 즐겁게 여러분과 강의를 했고요. 그래서 이 강의를 통하여 여러분의 영어가 improve English 할 그날을 제가 기억하며 네, 오늘도 열심히 즐기면서 다음 시간 기대하겠습니다. Have a great day. Goodbye.